일단 가고 헬스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아이슬란드에서 검색해보니까 엄청 풍경도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꼭 가고 싶긴 한데 이제 아직은 이제 더 경기력 올려야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담원 기아의 정글러를 맡고 있는 캐니언 김건부라고 합니다. 오늘 아프리카도 깔끔하게 2대0으로 이겨서 좋은 것 같고 꼭 경기력 더 올려서 연승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일단 요새 솔랭에서 엄청 유행이고 이게 또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장점은 아이템이 가격이 좀 많이 싸가지고 아이템을 빨리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단단한 게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이제 생각보다 좀 엄청난 폭딜은 안 나온다?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. 일단 이거 아이템이 가격이 좀 싸서 상대만 저템 떴을 때는 조금 좀 조심하면서 하다가 또 똑같이 신화템 맞춰졌을 때좀 같이 싸워야 될것 같아요. 티어는 11.3이랑 좀 비슷한 것 같고 아직도 좀 정글링 빠르고 그런 챔피언들이 좋은 것 같아요. 정글링 좀 빠른 챔피언. 케인도 일단 정글링이 빠른 편이라서 충분히 쓸만한 것 같긴 한데 좀 엄청 잘해야 하는 느낌? 좀, 한번 실수하면 좀 큰일 나는 것 같아요. 저는 오히려 그런 불안감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게 계속 불안하면 저는 열심히 다들 할것 같아서 연승 유지하기에 좀 불안하면서도 좀 계속 연승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좀 생각이 있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가고 헬스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아이슬란드에서 검색해보니까 엄청 풍경도 좋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꼭 가고 싶긴 한데 이제 아직은 이제 더 경기력 올려야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릴리아도 이제 정글링이 좀 엄청 빠른 편이라서 좀 높은 티어인 것 같고 그리고 변수도 좀 공이라던가 좀 수명 같은 변수 창출 능력도 있어서 쓸만한 챔피언인 것 같아요. 모든 경기를 저 때문에는 안 졌으면 좋겠어요. 제가 좀 아니 저 때문에 지지 않는 경기를 아 그러니까 정글 차이 때문에 지면 팀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 일단 전 상대보다 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. 저그 전적 보고 조비 미드 릴리아 한다고 저 쇼메이커 선수한테 말했는데 그다음에 쇼메이커 선수도 몇판 해보니까 뭐 라인전 은근 세고 뭐 클리어 빠르다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좀 해보다가 쓸만하면 쓰지 않을까요? 그냥 크게 체감은 안 되고 그냥 본 경험치 딱그 너프된 그 느낌? 그냥 살짝 너프먹은 그 느낌만 받는 것 같아요. 일단 최근 경기도 보니까 엄청 잘하고 단단하고 좀 한타를 아직 한타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실수하지 않고 저희가 좀 이길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걸잘 생각하면서 그냥 잘해야 이길 것 같습니다.